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의 강의를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시작은 지도 사용법부터 시작할 때인데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저희가 항상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지도. 이 지도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한글로 네이버 지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지도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그냥 지도만 검색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써 있는 글씨처럼 내비게이션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아마 스마트폰으로 뭐 티맵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내비 뭐 이런 내비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수 없지만 네이버 지도 자체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지도 앱을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요. 자, 그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음식점, 뭐 카페, 술집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음식점을 선택하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현재 지도 중심에 있는 그 곳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뭐 거리 순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평점 순서 뭐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한식, 뭐 양식, 뭐 아시아 음식, 일식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주문하시면은 바로 주문하실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거기서 목록 보기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눈에 보이게 지도 형태가 아닌 리스트 형태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주유소, 뭐 근처에 있는 주유소, 뭐 마트, 은행, 뭐 헤어샵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운전 중인데 근처에 뭔가 좀 주차가 필요하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 주차장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주차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앞으로 제가 갈 위치다. 그럼 미리 갈 위치에 장소를 검색창에 검색하신 다음에 다시 주차장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위치,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미리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연락처 같은 경우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리 찾아보실 수 있고, 나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바로 옆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주차장을 검색하신 다음에 뭐길 찾기를 눌러서 바로 내비게이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가셔서 거기 주차해 놓고 일을 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남역이라고 한번 또 입력을 해 봤습니다. 자, 위에 제 강남역이라고 입력을 해 봤고, 자, 강남역 2호선 하고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뭐 19km가 나온다고 써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 2호선 지도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지하철의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위에 보시면은 출발과 도착이 있는데, 저는 강남역 2호선이 출발지가 아니고 도착지이기 때문에 도착을 선택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출발하는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이렇게 도착지를 먼저 검색해서
도착을 출발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도착지를 나중에 검색해서 도착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가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도착지를 갈 거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도착지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도착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부터 갈수 있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처음에 버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1시간 14분. 자,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콘은. 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1시간 14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18분 정도를 걸어가고, 3100번 버스를 타고 51분 정도를 버스를 타고 마지막에 2분을 걸어가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3100번이라는 버스의 도착 시간, 7분 6초 후에 도착, 25분 36초 후에 도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빈자리 41석이라고 써 있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소 도보. 자, 저렇게 하시면은 걷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만은 또 이제 버스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14분이라고 써 있는 쪽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늘 오후 11시 28분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대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시간이지만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 6시를 저기다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시면은 시간대가 바뀌고 아마도 지하철이나 이런 지하철 노선도에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대별로 추천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쪽에는 직접 운전을 하시거나 택시를 탔을 경우에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그 옆에는 뭐 걸어갔을 때 시간, 뭐 자전거를 탔을 때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차량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했더니 32분 걸린다고 나오죠. 이게 아마 밤 시간이라서 그런데 아마 아침 시간을 입력하시면은 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추천 보시면 가장 빠른 32분 26km,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것은 36분이 걸리네요. 예, 그리고 25km.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추천해주는 도로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도만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앞선 설명드린 것처럼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돼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걷는 시간까지도 나오고요. 심지어 몇 걸음을 걷는지, 그리고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지하도가 몇 개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거리는 사실 좀 많이 멀지만 뭐한 1, 2km, 2, 3km 정도 거리를 굳이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그냥 걸어가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에서 여러분이 걷는 길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상세 경로 보기가 있는데 저걸 누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걸어가야 될그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스마트폰에서 지도만 잘 쓰시더라도 정말 스마트한 그런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해외에 혹시 뭐 출장을 가시거나 혹은 여행을 가실 일이 생기시면은 해외에서는 네이버 지도보다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고요. 사용법은 구글 지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고요. 두 번째는 구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네이버 앱인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네이버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돼 있는, 사실 PC 화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우선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어 또는 URL 입력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은 그 네이버 기능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기능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뭐냐면 빈 검색창을 눌렀을 경우에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자, 빨간색 박스가 있는 이 지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약간 물방울 같이 생기기도 했죠. 자, 저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제가 있는 위치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영등포동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등포동 주변에 있는 뭐 맛집, 뭐 카페, 술집,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나는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곳의 위치를 찾고 싶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 검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강남역을 또 다시 검색을 해봤고요. 자, 강남역 2호선 주변이 나옵니다. 처음에 n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를 다른 걸로 변경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방울 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자, IoT라고도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의 한국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센서가 내재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 사물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그중에 뉴스를 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검색하신 다음에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뉴스를 선택하시면 뉴스로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연합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를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실 수 있고, 나는 이 기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저거를 찾아서 선택하시면은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기 버튼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유하기 버튼 옆에 점세 개의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기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유하기를 눌렀더니 또 원하는 곳에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킵, 구글 드라이브, 메모, 메시지 이런 것들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혹은 뭐 카카오톡, 뭐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 뉴스를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이트는 구글인데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과 관련된 앱들이 설치가 자동적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이라든가 뭐 구글 포토, 그다음에 이렇게 구글 뭐 크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설치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을 검색하시면 아마 설치됨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열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와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구글에서도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PC에서는 네이버 검색창과 구글 검색창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은 이렇게 세로로 한정적이다 보니까 약간은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창에 검색을 동일한 아이콘을 검색어로 검색을 해볼 텐데 사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죠. 자, 그랬더니 쭉뭐 위키백과 영상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 뒤에 영문이 생겼죠.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뒤에 영문이 생겼죠. 자, 영문 자세히 보시면은 파일 타입, 네, 파일 타입이라고 썼고 그 뒤에 콜론, 점두 개, 그 다음에 PDF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냥 사물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뭐 사진, 뭐 어떤 웹페이지, 이런 뭐 뉴스 이런 결과물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화면이 스마트폰이니까 한정적으로 보이지만 쭉 이제 화면 내리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뒤에 파일 타입 콜론 PDF 이렇게 영문으로 적으시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검색 결과 주소 옆에 작은 글씨로 PDF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타입 콜론 확장자를 쓰시면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검색 결과들을 파일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찾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검색하시는 것보다 뒤에 명령어, 파일 타입을 잘 사용하시면은 보다 더 필요한 자료를 잘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 화면은 PC에서 검색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여기서 되지 않지만 구글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한번 해보시고 익혀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검색하는 방법은 검색어 한칸 띄우 플러스 버튼은 제가 임의대로 그냥 칸을 띄우려고 넣은 거고요. 검색어 한칸 띄우고 파일 타입 콜론 확장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자의 경우에는 PDF, 뭐 PPT, DOC, XLS 같이 다른 확장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최신 파일의 경우에는 PPTX, 그죠? DOCX, XLSX 이렇게 뒤에 X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글 파일, 그러니까 HWP 파일은 검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PDF, PPT, DOC, XLS 이네 가지 중에 어떤 파일이 검색이 가장 많이 될까요? 네, PDF가 가장 많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나머지 파일은 수정이 되는데 PDF 파일은 수정이 안 되고 용량도 조금 작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로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PPT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검색창에 PPT, PDF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변환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I love PDF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PDF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변환해서 혹은 PDF 파일을 워드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파워포인트를 뭐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미리 사용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의 이미지라든가 글자체, 폰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저작권이 없는 나눔 고딕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은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그 뒤에 또 영문이 생겼죠? site:snu.ai.
ac.kr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snu.ac.kr 이라는 사이트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쪽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자료 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것, 어떤 게 검색 결과가 더 많이 나올까요? 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훨씬 잘 나오겠죠. 구글 자체는 검색을 하는 사이트고 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는 검색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들은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빨리 찾아서 보여주는 기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검색어를 쓰시고 사이트 콜론 URL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적으시면은 네, 거기 있는 사이트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특정 웹사이트 검색이고요. 검색어 한칸 띄고 사이트 콜론 URL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자주 사용하는 도메인들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가 snu.ac.kr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검색어 쓰고 사이트 콜론 snu.ac.kr 에서 snu를 뺀 나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대학, 대학원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과 대학원은 도메인을 반드시 ac.kr을 쓰게 되어 있죠. ac는 아카데미의 줄임말이고요. kr은 코리아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사이트 콜론 ac.kr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검색을 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는 사람과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은 업무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정도 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검색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그 가치가 정말 1억, 2억의 가치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도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hs.kr, 이건 고등학교 하이스쿨이죠. 또 지역별로 서울.kr, 뭐 제주.kr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정부기관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사이트 콜론 gu.kr,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사이트 콜론 re.kr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도메인만 잘 연결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하시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이걸 검색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단어는 도메인이 아니고 사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알아봤는데요. 파일 타입 사이트 외에도 뭐 제목 검색 인타이틀, 본문 검색 인텍스트, 뒤에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뭐 별표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 그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나 구글 검색창에 구글 검색 방법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나 자료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실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그것들을 터득하실 때 훨씬 더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정말 스마트폰 자체를 넘어서 이런 새로운 이런 디바이스들, 새로운 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계정 등록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이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을 잡고 아래쪽으로 쓸어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더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톱니바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톱니바퀴를 선택하시면, 자, 이메일 계정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및 계정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외에도 위에 보시면 뭐 보안, 뭐 잠금화면,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항상 잘안 되는 부분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특히 유튜브에 그것들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컴퓨터로 혹시라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검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들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 크롬 브라우저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되어 있는 결과들을 아주 한글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일반적으로 PC에서는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쓰신 분들이 더 많고요. 또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있는 LG나 삼성의 그냥 원래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브라우저 자체 그 하나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스라는 그 애덤 그랜트라는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책 안에 보시면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비교해 놓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몇달 후에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측정해 봤더니 익스플로러를 쓰는 사람들보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브라우저 자체의 여러 가지 기능 차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든 PC든 처음 구매했을 때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보다 거기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해 본 사람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았다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새로운 거를 찾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유연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계정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에버노트, 뭐 구글, 네이버 뭐 이런 이메일들이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 메일, 회사 계정이 혹시 여기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 회사 계정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 뭐 다음, 혹은 뭐 네이트온이라든가 요새는 카카오 메일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메일들을 여기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정 추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자동 동기화라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 자동 동기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네이버 이메일을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 이메일이 새로 오거나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에도 그 똑같이 그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화면이 켜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기화를 계속 시켜줘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조금씩 달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좀 아끼거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는 사용할 때만 동기화를 하고 평소에는 동기화를 하지 않는 이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끄시면 되고요.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 빨리빨리 업무를 좀 보고 나한테 오는 이메일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추가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삼성 계정부터 에버노트, 익스체인지. 요새는 익스체인지를 쓰지 않고 그냥 구글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네이버, 뭐 개인용, 원스토어,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메일 계정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매일 여러분들이 자주 검색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거를 매일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구글 알림이라는 도구인데요. 자, 구글 알림이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검색창 혹은 주소창, PC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데 크롬이나 구글 이 검색창에 가셔서 한글로 구글 알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신 다음에 가장 위에 나오는 검색 결과물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빨간 글씨로 써있는 google.co.kr/하고 alert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창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저는 왼쪽에 좀 설명을 써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알림이란 관심 분야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매일 온라인에 키워드가 발견될 때마다 구글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 설정에 따라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써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알림 만들기라는 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에다가 매일 자주 검색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그런 정보, 그 단어,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 검색할 때 이 단어를 검색해 봤기 때문에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옵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옵션 표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수신 빈도가 하루에 한 번, 출처는 자동,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지역,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가 온라인상에 발견될 때마다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메일, 그러니까 구글 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신 위치가 지메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이메일로 받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계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조 이메일에다가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메일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혼자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검색창에 네, 구글 알림이의 다른 이메일 사용하고 선택하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몇 장의 그림만 보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알림이 키워드를 등록하신 다음에 알림 만들기를 선택하시면은 알림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등록한 알림이 키워드가 45개 정도 되는데 조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처음 알림이 키워드 등록하신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만 등록을 해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조금 단어 숫자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3D 프린터, 뭐 구글 검색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등록해서 받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자, 그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의 그 기업명을 여기다 입력하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경쟁업체 브랜드를 입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구글 알림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키워드를 아주 유연하게 네, 잘 적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이 키워드가 발견될 때마다 지금 제 이메일 화면인데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이 이메일에 들어온 이 구글 알림이 내용 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이 파란색, 이 하늘색 빛나는 이 파란색 글씨를 네, 터치하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페이지로 이동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알림이를 잘 쓰시면은 정보가 네,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거쳐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신문 기사인데요.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예전에 9시 뉴스였죠. 9시 뉴스를 보고 또뭐 신문, 이제 일간지를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종이신문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들의 평균이 보통 70만 부에서 8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린다고 하니까 이 보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구글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news.google.co.kr로 직접 접속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나 구글에서, 근데 가능하면은 구글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크롬 자체에서 검색하실 때 구글 검색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구글 앱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게 좋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PC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창 혹은 검색창에 한글로 구글 뉴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위에 구글 뉴스 홈페이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구글 뉴스를 터치하시면 구글 뉴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창이 스마트폰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로 모드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모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구글 뉴스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 좌측에 보시면 이제 석삼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탭이 활성화가 되고 다시 탭을 지웠다가 활성화했다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주제, 장소, 매체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저기가 뉴스 검색창이죠. 자, 저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 뉴스 혹은 신문을 모두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검색했더니 뭐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만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우수 인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핵심은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핵심은 사람이다. 요이 기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했더니 바로 네, 신문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기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다시 다른 뉴스를 보시려면은 뒤로 가기 하시거나 다시 구글 뉴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좌측 탭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자, 좌측에 있는 탭을 활성화시키시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뉴스라고 써 있는 그 아이콘 옆에 석삼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을 아래쪽에 있는 화면까지 보게 위로 밀어 올리시면은
아래쪽에 언어 및 지역, 네, 언어 및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 대한민국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선택하면 관심 언어 및 지역이 나오는데, 자, 이 화면이 접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접혀 있을 경우에 그냥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의 그런 언어와 위치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쭉 올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잉글리시 부분이 나오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미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국가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터치하시면은 미국 뉴스로 변환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프랑스를 선택하셨다면 프랑스로, 뭐 영국을 선택하셨다면 영국으로, 뭐 러시아를 선택했다면 러시아로, 인도를 선택했다면 인도로 뉴스가 변환이 됩니다. 자, 변환이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접속한 그 브라우저 자체가 크롬 브라우저였다면, 자, 크롬 브라우저의 특징 중 하나, 세 번째 특징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세 번째 특징이 바로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여러분 스마트폰 아래쪽 화면 보면은 한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게 변환이 되고요. PC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거나 위쪽에 번역하겠냐고 물어볼 때 한국어로 번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 및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전 세계 모든 뉴스와 신문 기사를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한국어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와 정말 인접해 있는 이 G3의 국가의 이런 헤드라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뉴스만 사용하시더라도, 네, 정말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그런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에서는 웹페이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쓰셔도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쓰시면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뉴스만 보실 분들은 이 앱을 쓰시면 되고요. 전 세계 뉴스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 구글 뉴스 웹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이 스마트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드로이드의 특징, 네,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본 구성, 뭐, 근데 사실 기본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의 스펙이 아니고 앱이죠. 그래서 그 앱을, 어떠한 앱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치된 앱들을 뭐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앱과 연동되어 있는 위젯을 사용하고, 예를 들면 캘린더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위젯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앱을 실행하지 않고 일정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계정 설정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그 톱니바퀴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을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반납하시거나 혹은 혹시라도 중고거래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네,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냥 앱 지우고 사진 지우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계정 정보를 네,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네, 필수 앱 사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인터넷 브라우저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앱, 그 중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명을 드렸고, 크롬 브라우저는 PC든 스마트폰이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즐겨찾기, 그 북마크가 동기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네, 지도를 보내고, 해시태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해봤고요. 그 외에도 뭐 투표 기능이
투표 기능이라든가 뭐 캘린더 기능, 그리고 기존에 주고받았던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는 서랍 기능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 사용법. 네이버 지도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대중교통으로 갈지, 뭐 차량으로 이동할지, 뭐 걸어갈지, 혹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 주변에 있는 주유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근처에 있는 뭐 맛집,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연계해서 포털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그 물방울 모양의 아이콘으로 그런 주변에 있는 음식점과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구글에서는 검색어 두 가지를 배워봤죠. 파일 타입. 특정한 파일을 찾기 위해서 파일 타입, 콜론, 확장자, PDF, 뭐 PPT, DOC, XLS, PNG, JPG 같이 확장자만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파일 형태의 검색.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 검색에는 사이트를 이용했죠. 사이트 h.kr, 사이트 콜론 go.kr, 뭐 사이트 콜론 re.kr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이트, 특정 분야의 사이트로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메일 계정 등록 방법과 이메일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구글 알림이랑 구글 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 갖고도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